안녕하세요, 유진룸입니다. 조금 구조가 또 바뀌었죠. 이번에 제가 3단 선반을 하나 구매를 해서 바닥에 내려놨던 식물들을 좀 배치를 다시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까만색 선반을 이렇게 창 중간에다가 놔줬고요. 보시면 새로운 식물등이 하나 보이시죠? 제가 이번에 그 You Are My Sunshine에서 이렇게 식물등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됐는데요. 일단 좋은 점이 조명이 360도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등 주변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배치를 해주면 골고루 식물등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식물을 거실에 많이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등을 사실 이렇게 딱두 개만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겨울이 되면 거의 다 식물들이 거실로 들어올 예정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식물등을 하나 더 구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효율적인 그런 식물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 더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사용해보고 또몇 개월 뒤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인데 지금 26도예요. 어떻게 26도가 됐냐면, 제가 왜 그동안 바깥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베란다 식물들을 환기시켜준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놨었는데, 너무 더워서 제가 베란다에 나오기도 힘들 정도의 더위였었거든요. 진작에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뭐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뭐 했으면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을 텐데, 이제서야 제가 문을 닫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은 이렇게 해놔도 될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 창문은 좀 닫고 식물들을 키우면 될것 같아요. 왜 이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에서야 제가 이제 촬영을 또 하려고 이 베란다에 들어왔는데, 너무 더워서 오늘도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일단 창문 닫고 선풍기라도 좀 돌려본 다음에 온도가 좀 떨어지면 그때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선풍기 튼지한몇분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온도가 확 내려가네요. 아직도 지금 8월 중순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덥더라고요. 8월 한달 지나가면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식물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계절이 또올것 같은데, 또 겨울을 대비해야겠죠. 이제 또몇 개월이면 또 겨울이니까. 이제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계절에 대한 그 계절감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해 여기 와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식물들이 덩치도 커지고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올 겨울에 집 안으로 들여야 될것 같은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방금 제가 물을 선반에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줬어요. 너무 아까 더웠어가지고 식물들이 좀 물도 줄겸 해가지고, 원래는 바깥에 물안 튀기게 그냥 조심스럽게 주는 편인데, 여기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오늘은 그냥 샤워기로 아예 그냥 충분하게 다 물을 뿌려줬어요. 저희 집이 남동향이다 보니까 오후가 들어서면서 점점 햇빛이 이제 이쪽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딱 그늘진 정도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잎에 물을 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햇빛이 너무 강한 시간에 잎에 물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 잎이 또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는 잎에 좀 물이 묻는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딱 그늘이 지는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그냥 선반에다 다 물을 뿌려줬습니다. 알로카시아들 하엽지는 잎들이 꽤 많아져가지고 최근에 많이 제가 잘라줬어요. 선반, 3단짜리 선반 하나만 묻는데도 꽤 식물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좀 많이 됐고요. 안방 쪽 베란다거든요. 여기서 안 예쁜 애들은 제가 이쪽으로 좀 빼놨어요.
얘는 무늬 스파티필러인데요.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품으로 크는 아이고요. 또잘 잎을 내주더라고요. 무늬도 좀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존 애들은 제가 화면에 잘안 보여드리는 애들이에요. 제가 좀 많이 미워진 거나 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좀 뜸해진 애들을 안 보여도 상관없는 애들은 옆에다 두고 키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커가지고 또 회복된 애들도 있고 얘 같은 경우도 디펜바키아인데 디펜바키아 리플레터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상태 굉장히 안 좋아졌었다가 최근에 좀 회복을 해서 입도 좀 커지고 무늬도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예뻐지고는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잎이 아직 조금밖에 없는 상태라 아직은 잘안 보이는 이쪽 자리에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파티필름, 일반 스파티필름인데요. 얘는 진짜 올해 꽃을 정말 많이 보여줘가지고 꽃대를 제가 몇 개를 또 제거를 했는데 벌써 또 꽃이 또 펴가지고 또세 개째 유지해주고 있어요. 꽤 오래 키웠는데 그동안은 꽃을 하나 두개 피고 말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여섯 번째 꽃송이 같은데 꽤잘 내주네요. 확실히 꽃 피는 식물들은 햇빛 잘 보이는 곳에서 키워야 이렇게 꽃을 잘 내주는 것 같아요. 다른 게다 필요 없고 화분을 너무 좁으면 꽃이 안 핀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얘를 분촉을 해야 꽃이 핀다는 말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한번 해봤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햇빛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베란다에 있던 미니 온실은 지금 28도로 떨어졌고요. 아까 전에 거의 한 35도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이 식물도 녹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베란다 문 닫고 나서 선풍기 좀 돌리고 그랬더니 지금 28도고 습도는 78%예요. 여기 떨어진 잎들도 보이기는 하네요. 정말 더운데 잘 버티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더운 날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버텨줬으면 싶네요. 버킬리도 얘도 지금 힘이 없는 거 보이시죠? 너무 아까 더워가지고 애들 지금 녹기 직전이었어요. 녹으려고 했네요, 식물들이. 힘이 없는데 온도 지금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이제 좀 힘이 생기기를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온실에서 키우던 버킬리 하나가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실습해서 그냥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 이렇게 토분에다가 옮겨가지고 한번 키우고 있는데요. 수형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많이 커서 얘는 이제 온실 밖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빼놨는데 수형이 생각처럼 그렇게 예쁘게 커주지는 않네요. 그리고 밑에는 신우아타인데 신우아타가 여기 보시면 얘도 자구예요. 자구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자구들이 크네요. 얘는 스타일이. 얘도 응애 때문에 지금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은 응애가 현저히 감소를 했어요. 니모이를 계속 잎재도 뿌려주고 액재도 물에 타서 좀 뿌려주고 그랬더니 응애가 활동량이 확실히 줄었는데 이렇게 흔적 남은 거는 제가 닦아줘야 되는데 베란다에 도통 나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뜸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더니까 좀한 번씩 닦아주면 훨씬 다시 또 잎이 깨끗해질 거예요. 다행히 응애 때문에 막 잎이 많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새순이나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식물들을 제가 좀 기다려주고 있었던 애들은 도저히 이제
예뻐질 기미가 없거나 다시 또 자랄 기미가 없어가지고 많이 처분을 했어요. 특히 이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제가 자주 좀 보기도 하고 좀 멀쩡한 애들은 다 이쪽에 잘 보이는 데다가 뒀었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좀 가망 없는 애들 혹시나 해서 그냥 뒀던 애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 화분이 또 설거지해야 될 애들이 이렇게 또 늘었거든요. 많이 지금 줄였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또 모아놨다가 또한 번에 설거지를 할 거예요. 오늘은 보여드리기만 하고 제가 따로 식물 관리한다거나 그런 거는 오늘은 안할 생각이에요. 아까 물만 좀 전체적으로 줘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그 고여 있는 물은 이제 오후쯤에 다시 와서 다이 받침대를 한번 다 털어줄 거예요, 물을. 이렇게 고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물은 그때그때 고여 있는 물은 좀 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박지란도 또 새순 올라왔고 제가 다음번에 또 하려고 마음먹은 애가 이 아이 이 화분 바꿔줄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화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색도 까맣게 변하기도 했고 이 박지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무에 좀 이렇게 부착해서 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키우는 거는 얘가 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처럼 매달려 있는 형식으로 키울 생각이기 때문에 나무판에다가 다시 한번 심어볼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해주진 않을 거예요. 좀 힘들어서 요즘에 식물 관리는 조금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화분이 생각보다 또 많이 줄어가지고 또 다른 식물들을 또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집에 딱 들이기가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쉽게 사서 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 맞는 식물도 따로 있기도 하고 한번 들이는 것 자체가 옛날만큼 그렇게 쉽게 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알아도 보고 제가 잘 키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드리게 돼가지고 식물 구매가 좀 뜸해지고는 있는데 화분이 또 많이 비어가지고 또 새로운 거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번 키워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 스킨답사 스픽투스도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죠?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잎도 풍성하게 잘 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화분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카틀리아 꽃은 주말 사이에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꽃이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잎만 남은 상태라 예쁘지가 않은데 지금 바깥이 너무 더우니까 또 조금 있다가 베란다로 좀 서늘해지면 그때 보낼 예정이에요. 꽃점라는 꽃이 정말 오래 가고요. 카틀리아보다 훨씬 먼저 폈는데 지금까지 꽃들이 안 떨어지고 잘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접란을 더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꽃이 다 졌을 때, 잎만 있을 때 그때 좀 예쁘지가 않아서 아직도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꽃펴 있을 때는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이 오래 유지되는 애들이 많지 않은데 또 꽃도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오래 유지되는 게참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 집 뿔곤이죠, 이 멜라노블라타가 새로운 잎들을 많이 내줬어요. 그동안 분갈이 해주고 나서 기존에 있던 잎들은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제는 남은 잎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새로운 잎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새 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기 옆에도 잎 한 장으로 시작했던 아이인데 꽤 그래도 잎이 좀 많이 나왔다가 다시 또 잎 한 장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또 새로운 잎이 나오려고 합니다. 다행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 상태로 물을 많이 말려가면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물을 안 준 지가 한 달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물은 지금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암피옥서스는 지금도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고요. 또 번식 개체들도 또 많기도 한데 번식을 하는 대로 다 잘 커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저는 실습에서는 암피옥서스를 거의 죽일 뻔했었기 때문에 얘를 실습에서는 키울 생각이 아예 없기도 하고 이렇게 온실 안에서는 정말 이렇게 무한대로 잎도 계속 내주고 또 번식도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온실용으로 암피옥서스 키우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거북알로카시아 자구고요. 이제는 한 4개가 남았네요. 여기 원래 기존에 있었던 10개 중에 6개는 밖에서 흙에다가 분갈이한 애들도 있고 또 수경으로 계속 기를 생각으로 물꽂이로 이제 기르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수경으로 자구를 애초에 물로 지금 자구를 깨웠거든요. 원래 기존에 제가 수태에다가 항상 자구를 심어가지고 길러왔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반수경 재배로 아예 물에 푹 담그진 않고 엉덩이 쪽만 물에 닿을 정도로 해서 길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 촉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뚜껑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어보고 또 입고 있다가 또 물 한번 갈아주려고 보면은 잎들이 안에서 자라가지고 펼쳐져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갈이해서 지금 밖에서 좀 잘 자라주고 있거든요. 밖에서 흙에다가 키우는 애도 잎을 내주면서 잘 자라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예 그냥 수경으로 기를 생각으로 이렇게 물꽂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북 알로카시아 자구들이 워낙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흙에다가 기르다가 일부 조금 큰 애들은 응애가 좀 생겼어가지고 아예 다 털어서 그냥 한번 물에다 키워볼까 싶어서 이렇게 물로 담근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줄기가 짧은 요런 애들은 여기 처음부터 애초에 수태에다 안 키우고 이렇게 반수경으로 해서 길렀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잎을 다 이렇게 내줬어요. 다 잎도 잘 펴주고 또 새로운 잎을 내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 물에서 키우는 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게 키우는 또 맛도 있으니까 요 아이는 이렇게 계속 수경으로 한번 길러볼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게 자라더라고요. 큼지막하게 사실 얘가 크면 또 잎이 굉장히 커지고 또 줄기도 두꺼워지는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물에서 키우면 흙에서 키우는 것만큼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데 성장 속도도 느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뿌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점도 좋고요. 또 아무래도 해충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여름에 제가 알로카시아들이 작년까지는 응애보다는 제가 총체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은 있어도 응애가 이렇게 생겼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 와서 유독 이렇게 응애들이 계속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앞에 산도 있고 그래서 바람에 날려왔는지 아니면은 화원에서 어디서 이제 식물에 묻어왔던 게 번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응애는 제가 잘 못 봤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알로카시아들한테 응애 밥이라는 말을 제가 공감을 못하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응애 밥이 맞구나를 올해 제가 실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경 쓰기 싫은 애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비스마 같은 경우도 그냥 물에다가 담궈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직도 새순이 처음 담궜을 때가 한 달이 훨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잎새장을 쭉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순은 기미는 보이는데 아예 뭐 나올 생각이 없고 뿌리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하도 식물들이 너무 무성해지니까 그렇게 뭐 빨리 크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작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만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진 않고요. 이렇게 잎들도 너무나 멀쩡하게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흙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해충들이 확 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에다 키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거북 알로카시아도 너무 미니미니 해가지고 귀엽지 않나요? 원래는 엄청 크게 자라는 애인데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키우니까 잘 유지만 좀 해주고 있는 키우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애들도 뭐 굳이 흙에다가 심어줄 필요 없이 이미 흙에 심어져 있는 거북 알로카시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그냥 이렇게 물에서 한번 키워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